안녕하세요, 효자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구독자가 4,000명이 됐습니다. 구독자 2,000명이 아니고 4,000명. 2주 전에 구독자 2,000명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댓글 리뷰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4,000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자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사실은 오늘도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영상을 찍으려다가 이제 군복 카라를 확인을 했는데 목대가 있더라고. 그래도 지금 군복을 빨고 말리고 있어서 이렇게 좀 깔끔한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할 거냐?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댓글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송, 파이팅 넘치게 한번 렛츠고. 자, 첫 번째로 당직사가 문에 다리 꼬고 기대는 거 보고 빵 터짐.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가 봐. 내가 현역에 있을 때도 부사관이나 장교가 오면 꼭저 자세로 전화를 하더라고. 혹시 현역에 계신 분들 중에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와, 이형 카메라 촬영한 거 봐봐. 얼마나 촬영해서 편집했을까. 진짜로 이 영상 2분도 안 나온 영상인데 이틀 동안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기존에 1인 2역을 하다가 1인 다역을 하고 가로로 촬영하다가 세로로 촬영하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편집할 것도 많고 머리는 꼴통인데 할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이거 근데 다시는 못 찍을 것 같아. 찍어놔도 다행이야. 효자손님 정도면 얼추 연배도 맞고 그러니 지금 당장 제 입대해서 사단에서 제일 젊은 상사 행보관 하셔도 될 듯. 이형 재밌네. 디테일하고 매력 있게 생겼음. 가까이서 한번 볼래? 나 지금 군대야. 잠깐만. 21사단 자랑스러운 백두산 부대. 씩씩하다 백두산 부대 21사단. 알지? 영상이 길었으면 좋겠네요. 만드는데 이틀 걸렸어. 2등병 삑사리. 이거는 삑사리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야. 더한 것도 할수 있어. 지린다 지린다 지린다. 닦어. 아직 군생활 45% 앞이 안 보입니다. 저 일병 막내 시절에 태양의 후예 나왔는데 다 송중기 따라하고 휴가 나갈 때이 정도면 송중기가 아니냐 이러고. 이런 부류들은 딱두 가지야. 오징어 아니면 쭈꾸미. 우리 유튜버 회사원님께서 씹다만 쭈꾸미라고. 안녕하세요. 씹다만 쭈꾸미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여름인데 제초 작업 언제 찍습니까? 어떻게 이거면 되겠어? 잡고 뜯어, 뜯어, 뜯어. 크크크크크 존나게 잘 표현했네. 존나게 감사합니다. 17년도 군번인데 나다 싶으면은 정말 군대 불변의 법칙인가 봅니다. 나다 싶으면 그냥 구독 한번 받고 가십시오. 응? 우리 유튜버 도깽이님께서 효자 손님 이제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을 수나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댓글은 제가 100%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댓글까지 달아드리는 센스 있는 유튜버. 오게티 커피 줄때 반팔티 입은 사람이 건네고 있음. 아,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잡아낼 것이다 했는데 이 쌀떡국님께서 잡아내셨네. 앞으로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 신작 왜 이렇게 늦냐고 하루에 하나씩 해줘. 이게 제가 마음만 같아서는 하루에 2개구, 3개구 찍고 싶은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대사도 쳐야 되지, 옷도 갈아입어야 되지, 세트도 바꿔줘야 되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형사는 힘드네. 이해 좀 해줘. 군대 10억 주면 다시 갔다 올 자신 있다. 레알. 우리가 전역하면은 항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군대 1억이면 다시 갈수 있어. 아, 난 10억 줘도 못 가. 2억 주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런데 1,000만 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 응? 그런데 나는 10억 주면은 가긴 할것 같아. 나라를 팔았습니다. 크크크크. 살고자 하면 더한 것도 팔수 있어. 나 혼자 뒤지기 싫다. 환복하는데 누가 상의부터 입지 하의부터 입어야지.
제가 그 현역 때도 사실은 하이부터 입었어요. 그런데 전역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많이 빠졌나 봐.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앞으로 제가 출근할 때마다 바지부터 입겠습니다. 정장 바지부터. 맞던 군대셨나요? 얼마나 갈궜으면 일어나자마자 적에 되는지. 저도 갔다 왔지만 선진병역이라. 여러분, 아침의 시작은 갈굼 아닌가요? 갈굼을 당하지 않으면 아침이 찝찝해. 갈굼부터 당하고 상쾌하게 아침을 출발. 우리 유튜버 킹봉TV에서 캬크크크크 자손님 대박입니다. 완전 대박. 여러분, 우리 킹봉TV도 군대 관련 컨텐츠 하니까요, 시간 되실 때 가셔서 구독. 꿀잼입니다. 혹한기 편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겨울 때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혹한기 한번 뛰고 이제 겨울 때 GOP 올라가서 혹한기 두 번 뛴 거나 마찬가지인데, 진짜로 발꼬라 레알 좋네. 한번 발꼬라 잘라야 돼. 진짜 뻑한지. 아, 아파. 미싱합니다. 실시. 치약 미싱은 배리오. 139번인데 대충 하신 거겠지만 침낭 뻥튀기로 접면 바로 욕 월 스발? 됐냐? 웅잉웅? 아쭈님께서 구독 PX에 팔았지 말입니다. 빨리 가서 당장 다 와. 짤만 되면 상병이랑 같이 가고. 알았지? 솔직히 디테일한 거 도움받았죠. 039번인데 다 기억은 나는데 솔직히 자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맞는 말씀인 게, 저도 이제 04년 군번이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고 사실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군대 선임과 후임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아는 동생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네이버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이런 자료들을 이제 총통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나 빡셉니다, 선배님. 효자손 영상 소재거리. 1번 종교행사, 2번 군대쓰리가, 3번 초소근무, 4번 휴가시 집의 태도변화, 혹한기훈련, 유격훈련, PX2발, 오바로크, 전투모, 전투모각, 대민지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입대하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 아, 당소 모쏠이라고 알리고 여자 등장 바람. 아시죠? 이건 불가능한 거. 남자 등장은 100% 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돼. 선 좋아요 후 감상. 저도 좋아요? 뭐야 씨. 그러면 이상으로 댓글 Q&A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넘치는 효자손 되도록 하겠습니다.